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투자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기업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 U+입니다. LG 헬로비전과의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어제 주주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자사주 1,000억 원을 취득한다라는 뉴스를 내놓았는데요.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간 배당도 올해 도입을 예상 한다라고 밝혔는데 중간과 기말 두 차례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G U+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입니다. 코스메틱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죠. VTGMP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말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VTGMP는 일주일 전쯤에 일본에서 Q10 뷰티에서 종합 1위를 등극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인 카카오 VX가 골프장을 인수하고 관련된 개발 산업에도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톤브릿지의 컨소시엄의 자금이 막바지에 다달랐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작 오딘으로 하반기 흥행을 노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신작인 오딘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베스트 증권 측에서는 하지만 한 달 전쯤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현재 카카오 게임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낮춰 잡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DRAM 24만 장의 불량이 발생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상적인 수준의 불량에 불과하고 손실이 부풀려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이 최소 1년 정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